Okay, this is Captain Zhang. Now we are gonna learn English alphabet. L, N, O. Yeah, it's O. O has a lot of pronunciations. Yeah, sound syllables. Yeah, it's various. Okay, the first one. In the pronunciation O, doesn't contain Korean O. 요거 이해했습니까 지금? 네. 뭐죠? 우리나라 O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 O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the pronunciation, the English alphabet O doesn't contain 포함하지 않습니다. 뭘요? Korean O, O를 포함하지 않는다. O가 없어요. 네. 자,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 O에는 O가 없다. 네, 요거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많은 부분들을 O로 발음하면서 다 틀리게 됩니다. 네. 네. 자, 요게 일단 키포인트고요. 우리가 잘못 배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잘못 배운 거 한 가지 제쳐놓고 맞는 발음 들어봅시다. 자, O에는 첫 번째. 가장 대표 발음은 O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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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대표 발음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 6대 장모음 해가지고요. 오가 있습니다. 오. 예, 거기 들어가죠. 그래서 홈이 아니라 홈. 홈. 예. 그 다음에 뭐. 제 친구예요. 아, 오케이. 아, 친구이시구나. 예, 가족분들이 좀 거치시구나 이렇게 생각. 도움이 아니고 도움이죠. 도움. Dome. Dome. Yeah. And. 다음에. 자, home. Dome. Yeah.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있구나. 우리가 그 콘돔 하는 거는 condom. Condom. 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보다는 Co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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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 안 해요. Condom. 이러죠. Condom. 콘돔, 예, 콘돔 이렇게 안 합니다. 콘돔에도 알아듣긴 알아들을 거예요. 요거는 유사 발음이라 가지고 콘돔, 콘돔, 예. 대표적으로 좀 one of my college friend, I had been in Australia in his early ages, and then he was asked by Australian school friends, "What's your favorite?" Animation. What's your favorite robot? And at the time, he was in a primary school, and he answered, oh, "My favorite is Gundam." It's a Gundam. 네, 건담이죠. 건담. 이 친구가 건담이라고 일본식으로 말했는지, 뭐 감담우라고 했는지, 한국식 건담이라고 했는지, Gundam 뭐 영어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어식으로 하면 건담이 되거든요. 건담. 그랬더니 What? 건담? What? 완전 나오겠어요. 아무도 당시만 해도 건담은 아무도 몰랐대요. 예, 20년 전이니까 한 30년 됐겠다.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한 25년 됐겠네요. 예, 건담. What? 건담? 이렇게. 예, 학교에 소문이 나서 이제 완전 또라이가 됐다라는 이제. 예. 그래서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얘기라던데. 네. 예. Anyway. 자, 아무튼 그 해외 외국 생활을 씹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예, 물론 한국 생활도 잘 하지 못했어요. 한국 생활도 잘, 아무 데서도 잘 적응 못했습니다, 친구. Anyway, 자 그래가지고 자 O를 하지 말고 어가 있다. 자, 첫 번째 발음 O고요. 두 번째 발음은 어입니다. 어 사운드는요. 대표적으로 O가 들어가는 것들. 요거 E를 뒤집으신 걸 하면 됩니다. E를 뒤집은 거. 요게 condom 됩니다. Condom. 간다. 이를 뒤집은 거요. 이를 뒤집는다. 그럼 됩니다. 이거는 어하고 다릅니다. 어는요. 어고요. 어는 약합니다. 이 좀밖에 안 불려요. 어머니 하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엄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를 하게 되면은 어머니. 어머니. 예. 우리말도 있습니다. 주로 이 경상사람들 많이 하나요. 어머이. 이거 의무이도 아니잖아요. 의무이도 아니잖아요. 의무이. 망겨.
예. 뭐도 아니야, 이거는. 뭐도 아니, 뭐도 아니고. 뭐 하는 교도 아니야. 네. 뭐 하는 교. 예. 음의, 음의. 뭐 하는 교. 예, 요겁니다. 딱 요겁니다. 요 정도밖에 안 벌려요. 이해됐습니까? 예. 한국어에서는 정식 발음으로 안 쳐줍니다. 요거를. 없죠, 표준어에. 예. 그래서 경상북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어가 많다. 굉장히 영어 발음이 많다. 예. 예, 그래서 어가 들어갔습니다. 오, 어. 그다음 세 번째. 좀 어려워요. 요거는 좀 어려운데요. 여기 있습니다. orange겠습니다.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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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는 다시 오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우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우의 특징은 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지. 요렇게 해 봅시다. 자, 세 개를 해 보죠. 한국어로 아랑 오를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 오. 한국어. 아, 오. 네. 뭐가 더 벌려졌습니까? 턱이. 아요. 아가 더 벌려지죠. 그 다음에, 이번 요걸 한번 해보세요. 한국어 오를 해보시고요. 영어 오를 하다, 오를 할 때 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각각 다 발음해보시고요. 오. 오. 지금 턱이, 지금 같은 옵니까? 네, 턱이, 영어가 더 벌어지는데. 네. 다른 오라는 거 알겠죠?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한국어 오가 안 그러니까 영어로 뭐 오 비슷한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오랑 그러니까 우리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가 된 거지 발음이 다릅니다. 자음은 자음을 다르다고 결정짓는 거는 같다고 하는 건 혀의 위치가 같으면 같다고 보고요. 예, 기본 구조가 그러면 튀기느냐 안 튀기느냐 요거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냥 모음은요. 입을 얼마나 어떻게 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은 분류가 됩니다. 결국 한국어 오, 영어 어랑은 다른 발음인 거죠.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에 전부 다입니다. 이게 앞에 건 뭐 다 들러리고 앞에 건 조금만 뭐 딴 데서도 요거 다른 앞에 MN 같은 딴 데 수업 많아요. 이거는 아주 한다. 이건 뭐 너무 일반적이고 이 오랑 어가 다르다는 거는 제 수업 말고는 저도 못 봤습니다. 예, 이거를 이 중요한 거를 발견을 못 했는가 설명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가 다르다. 그럼 이제 결국 세 개를 다 비교해 봅시다. 한국어 아, 한국어 오, 그다음에 영어 오. 턱 제일 많이 벌려지는 거는 오. 그렇죠. 이제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영어 오의 특징은요. 한국어 보세요. 오 우가 아니죠. 오 우. 어, 예, 아니죠, 이거. 예. 그렇다고 영어를, 어, 우,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발음이 되죠. 어우, 됩니다. 어우. 어우. 예. 됐죠? 요까지 이해됐습니다. 어우. 벌렸다가 다치면서까지 소리를 안 자르고 같이 해줘가지고, 어우, 된 거다. 어우.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그건 요번 전에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우, 발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4번이거든요, 지금. 예, 요, 어우로 만들 수 있는 발음들. 제 4번은 바로 자 어를 하다가 멈춰보세요. 우로 가지 말고 어 하다가 멈춰보세요. 어 예 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예. 그럼 멈추시고요. 이제 입을 풉니다. 입술을 풉니다. 턱은 두시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요게 그 유명한 거꾸로 C 발음이 되겠습니다. 예. 정리해주세요. 거꾸로 C 발음은 O에서 파생된 발음입니다. 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풀어가지고요. 오 하다가 풉니다. 그래서 소리는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아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달라. 이건 아고요. 한국 아고요. 영어 아 이겁니다. 아 턱을 그래서 요거 거꾸로 C 발음 같은 경우는 토익 책, 뭐 발음 책, 리스닝 책에 보면 턱을 떨어뜨린다라고 돼 있어요. 턱을 뭐 크게 떨어뜨린다. 끝. 그 어떻게 알아? 그거 이렇게. 뭐 없어 설명이 없어. 예. 그래서 어학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뭐 책 보고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예. 아입니다. 아.
예. 아, 이런 거 저기 뭐냐 노벨 그 뭐야 뭐 영어상 안 주나 노벨 문학상. 예. 뭐 한국에서 무슨 상을 주는 거 못 받고 김대중 대통령 그 노벨 평화상 받을 때도 그 주지 말라고 로비했다면서요. 네, 뭐 아니 지지자고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예, 주지 말자는 로비가 들었대. 주지 말자는 로비. 예, 노벨 그 평화 재단에서 나중에 네. 밝혔어요. 로비가 있었네요. 한국에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혹시 그 로비가 있지 않았어요? 어, 있었죠. 왜? 역시 있었군요. 어, 주지 말라는 로비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주라고 로비하는데, 지나라 학자. 예, 한국에서는 주지 말라는 로비랬대요. 예, it's very interesting. 네, anyway,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를 만들어 봐야죠.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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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게 바로 오렌지다. 오렌지 파동. 예.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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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하면 됩니다. 예. 자, 턱을 떨어뜨린다. 이 설명은 부족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를 만드는 정도로 턱을 벌리시고요. 한국어 오가 아니다, 근데. 그리고는, 우를 돌아오지 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입술을 풀어버려. 뭔데, 이게? 풀어야. 바보 같죠, 저? Orange, orange. 이렇게만. 네. Orange. Orange. 네. Orange.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 동작들이 결국 영어를 하는 원어민 혹은 영어 발음을 제대로 배운 뭐 한국인이 말할 때 보면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무슨 개 얼굴로 개코 나는 것 같죠? 와, 야, 와 이렇게 말하죠. 예, alright, yeah, that's why. Yeah. And we can be happy with their pronunciation. And yeah, orange 했고요. 그 제 오발음입니다. 제 오발음 많죠 지금. 제 오발음은요. 자, 현대 미국령에서 아 이거는 제 여동생이 사사해 준 겁니다. 제 여동생이 사사해 준 건데. 현대 미국령의 특징은 거꾸로 C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음이 점점 게을러져요.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는요. Orange였대요. Orange였는데요. 귀찮아. 그래가지고 뭐 Orange 됐어요. Orange. 오를 제대로 안, 입술 제대로 안 움직이고 Orange. 예, 또 그 게으른 것 플러스 막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빨라지면 말을 빨리 하고 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연음이 심해지죠. 예, 그 뭐 임진왜란 때 한국말도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orange로 갔어요. 예, O에서 망가져서 거꾸로 C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O에서 망가졌을 때 일차적으로는 거꾸로 C 장음이다. 장음 체크해주세요. 장음. 장음까지 있어야 소리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O 하고요, A 하고는 소리 길이가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왜냐면 소리 길이로 우리가 파악하죠. 예, 그러니까 공원. 그러니까 소리 길이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경상도는 공원, 자, 사투리 뭐라고 그래요? 공원. 예. 비슷하네요. 자, 우산 이러죠. 할아버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오늘. 제 일본어가 경상도 말에서 온 것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통화를 듣고. 니 어디고? 네, 고이다, 곤. 여기서 중요한 건, 아, 이게 바로 코엔의 기원이구나, 코엔. 우와, 이런 역사적인 발견을. 너무 기분 좋대요, 그때. 예. 와. 근데 요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일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원하고요. 공원은 길이가 같습니다.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생략을 했다고 짧아지면 안 됩니다. 예. 네, 발음이 뭉개져도 공원, 공원 같아야 됩니다. 요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왜냐면 그 길이와 박자로 사람이 의미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망가지더라도 길이와 그 어떤 음절마다의 길이는 뭐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그대로 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마찬가지로 오는 장음으로 빠지게 됐다. 예, 정리해 주세요. 그럼 제 오발음 미국 영어는 이것마다 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서 이게 짧아집니다. 하고 단음이 이런 나타나게 됩니다. 일부 발음들에서요. 그다음 단음이 나타나고 최종 발음 제 오발음에서는 그냥 아로 바뀝니다. 아. 그냥 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orange도 가능합니다. orange. orange. 그래서 코빌드 같은 콜린스 코빌드 사전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 영어 발음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일부 그러니까 영국 영어에서 영국 사전 그러니까 롱맨에 보면은 거꾸로 C가 되어 있는 것들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아 발음 되어 있어요. 아 발음. 아. 아 알죠 이거. 아. 아. 아 발음. 아.
아 발음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제5 발음은 마주 태어대다 태어대다가 아만 남깁니다. 아. 아오이. 예.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오렌지는 안 쓰고요. 지금은 거의 뭐 아마 전 세계 영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오렌지, 오렌지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짧게 그냥 아만 넣어가지고 오렌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케이.